네, 지금 제가 그린이랑 편백을 많이 채웠죠. 네. 중요한 건 선생님 사방하고요. 더군다나 예, 사방할 때 이 옆모습 옆에 보는 것도 옆에도 꽃이 꽂혀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가 제가 남겨놨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도 필러플라워나 다른 꽃이 들어가서 예, 얘네들을 채워줘야 해요. 네. 사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모습도 보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부분, 밋밋한 부분이죠. 이런 데다가 채워서 예, 여기도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국화도 한번 옆에다 꽂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아까 그것도 틀린 모습이죠. 예, 그린도 역시 옆에도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서 인버티드 티를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너무 뾰족하지 않게. 만일에 선생님들 아래가 너무 수평이 예 여기가 너무 뚱뚱해 보인다 그러면 수직에서 이렇게 조금 하나씩 더 올려주셔도 되고요. 보시면서 선생님이 돌려가면서 아 이쪽 부분에는 없네 그러면 채우셔야겠죠. 예, 보여서 충분히 채우실 수가 있어요. 예, 너무 수직이 약하면 안 돼요. 그쵸? 수평과 수직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너무 뚱뚱해도 안 되고 너무 뾰족해져도 안 되고, 그렇죠? 어느 정도 부피감은 조금 있어야지 아래 수평과 밸런스를 맞춰서 꽂겠죠? 옆모습도 강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만약 지금 제가 꽂을 한 송이 더 남았는데 위쪽에다 꽂아도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버티드 T는 사실상 여기도 삼각형, 직선, 사선, 그렇죠? 여기서도 삼각형, 여기서도 사선 예, 이렇게 돼서 직선과 사선을 강조한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현대적인 디자인이죠. 예. 예, 다 완성을 했는데, 예, 선생님들이 제가 장미 한 송이 남았죠. 그걸 하나 더 꽂아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이쪽에 하나 정도 더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 하나 더 꽂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다 하신 다음에 나오시기 전에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이. 그쵸? 이쪽에다가. 앞으로 쓰러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연결이 안 됐다 하면은 이쪽에 하나 더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러를 넣으셔도 되고, 그쵸? 네.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그쵸? 연결이 됐죠? 그러시고, 항상, 선생님들이 꽃은 배치는 선생님들이 잘 배치를 하시지만, 예. 나는 이쪽에 장미를 넣고 싶어. 포칼 레어리 부분에. 장미를 넣으셔도 돼요. 제가 국화 노란 장미를 좀 많이 넣어서 이 부분을 살려줬어요. 네, 꽃을 20송이 사방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위치는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셔서 예쁜 작품 만드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